독일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평화를 염원하며 떠나는 진짜 강원도 여행. 그 여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역산. 강원도 여행을 떠난다더니 서울역에는 웬일일까요? 유디트 씨 부부가 굳이 서울까지 온 이유는 DMZ로드 여행을 위해 특별한 열차를 타기 위해서였는데요. 부부가 선택한 이동수단은 바로 외관부터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DMZ 열차입니다. 어? 올라갈까? 올라가자. 와. 열차 내부 역시 외관만큼이나 독특한 디자인인데요. 역사와 자연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땅 DMZ를 향해 열차는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보관광의 고장 철원. 이곳에서 유디트 부부는 전쟁과 평화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먼저 찾은 곳은 노동당사. 철원이 북한에 속해 있을 당시였던 1946년. 조선노동당은 당시 철원군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이곳에 3층짜리 당사를 건축했는데요.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한민국으로 귀속하게 된 건물입니다. 노동당사는 6.25 전쟁 때 큰 피해를 입어 건물 전체에 포탄과 총탄 자국이 촘촘하게 나 있는데요. 앙상하게 남은 골조에 아직도 선명한 전쟁의 상흔이 섬짓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유디트 씨 부부가 향한 다음 여행지는 제2 땅굴. 1975년에 발견된 남침용 땅굴인 제2 땅굴은 한반도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네. 헬멧이 있어서 다행이네. 헬멧 아저씨 모습이 됐다. 누가 이거 분단시키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맞죠?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왜 못 가요? 누가 이거 잘랐어요?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았던 전쟁 그리고 분단. 이제는 DMZ에 깃든 평화가 통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월정역은 비무장지대 남쪽 한계선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마지막 기차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 빈 철로만이 이곳이 열차가 들어오던 곳이었다는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 뒤에 있는 거? 이게 철마, 기차. 이게 유명한 거야. 철마는 달리고 싶다 그랬지? 철마가 뭐냐면 이 로코모티브 말이야. 이 기차. 아, 그 철로 만든 이거 이게 원래는 제대로 돼 있었던 말이야. 근데 이게 분단이 되니까 이건 더 달리고 싶은데 못 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말한 아까 분단의 아픔 그게 여기 잘 나타나기 때문에 전쟁 전 이곳을 누비던 열차는 이제 역사의 증거가 되어 멈춰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은 북한 땅과 아주 가까운 곳이기도 하죠. 이곳 통일전망대에서는 망원경 없이도 멀리 북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저기 저긴데. 저기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저기 이런 거 있으면 뭐지? 망원경. 네, 울보이잖아. 저쪽에서 본다고? 야, 가게 해줘.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한 채 다음 여행지로 향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전 세계 95개국에서 온 선수단이 15개 겨울 스포츠 종목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게 될 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데요. 유디트 씨 부부의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빙상 경기가 펼쳐질 강릉입니다. 네, 한국 평창. 아, 그렇구나. 맞아요. 내가 몰랐네. 자, 온전이야. Ready? Go! 평창 올림픽 홍보 체험관을 찾았다면 동계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VR 체험, 4D 체험을 해보는 것도 색다르게 올림픽을 즐겨보는 방법입니다. 사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 평창올림픽 지금 보면 기업식은
옛날에 남한, 북한 같이 한 국기 알이랑 들으면서 들어오는 거 이거 한번 보시죠. 개회식. 네. 이 올림픽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인의 평화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우는 아름다운 올림픽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봅니다.